허한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주자 선호도 1위로 올라섰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마저도 제쳤습니다. 정치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주자 선호도 1위가 되는 일은 매우 드물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인기가 왜 이렇게 높아진 걸까요? 여권에서 때릴수록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추미애 장관 또 여권과의 갈등 때마다 윤 총장의 지지율은 더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지켜보는 야권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현 정부의 폭정과 추 장관의 행태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작 야권에서는 대항마가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기가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이래저래 정치권이나 검찰이나 복잡하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11월 11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유머스타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노스타 관절엔 유머스타 부착해요. 삼양바이오팜.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누군가에겐 충전이, 누군가에겐 힐링이 필요한 지금, 더욱 새로워진 아메리칸 픽업트럭 콜로라도와 함께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워풀한 312 출력, 압도적 공간 활용성, 리얼뉴 콜로라도. 웰컴 투 콜로라도. Chevrolet, find new roads.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ETF 미래 에셋 ETF 요즘 핫한 2차 전지 헬스케어 바이오 클라우드 투자하는 테마형 ETF. 그걸 잘하는 건 전 세계에서 50조 원 넘게 ETF를 운영하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타이거 ETF 글로벌 X ETF가 있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파주 센트럴 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 밸리. 문의 1522-0844.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 시크함을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강렬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것. 스타일리쉬 퍼포먼스 세단 2021년형 더 뉴 말리부 스페셜 에디션 레드라인 출시. 블랙 앤 레드 포인트에 무선폰 프로젝션까지 강렬한 디테일로 스타일을 완성하다. Chevrolet, find new roads.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1부에서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타격을 받은 업계 하면 역시 관광업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경북관광 두레협력센터의 전미경 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미중 바로 알기 시작하죠. 트럼프 대통령 아직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투표를 주장하며 법정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대선 이후 미국 전국 그리고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에서는 124년간의 선거 전통이 있다고 하던데, 우선 대선에서 패한 자가 승복 연설을 하죠. 그래서 승자에게 축하를 해주고, 승자는, 당선인은 또 패자를 격려하는, 또 화합을 강조하는
이런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전통이 깨졌습니다. 트럼프에 의해서. 지금 트럼프는 소송전을 펼치면서 불복 상태, 사태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갈 기세인데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결정적인 증거를 아직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소송에서 패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편 투표 제도가 1980년대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보면은 용지 배달 사고라든지 투표 용지가 훼손됐다는 문제, 또 집계 과정에 불법 표들이 섞였다는 이런 부정이 간혹가다 나오긴 했지만 전체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고요. 예. 현재 위스콘신이나 조지아 쪽에서 재검표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직계 오류상 확률이 500표 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 1만 표 이상의 표차이가 났기 때문에 결과가 그 바뀔 가능성은 거의 제로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트럼프 주위에서도 많이 만류하고 있다고 외신이 들어오던데, 뭐, 영부인의 멜라니아 여사도 그렇고, 사위도 좀 만류한다고 그러고, 공화당 내에서도 그렇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대법원으로까지 소송을 끌고 가려는 트럼프의 속셈,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무차별 소송을 전개한다는 거는 12월 14일 날 대통령 선거인단의 선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한데요. 예. 아무래도 수정헌법에 따르면 1월 6일까지 하원에서 50개 주에 대해서 1주당 1표 선거가 치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대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공화당 내 그 트럼프 왕국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1892년에 글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뭐 근소한차로 재선에 실패했지만 다음 선거에서 승리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연임에 실패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자연인이 된다면 면책특권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예. 현재 민간인 신분이 된다면 뭐 탈세나 공무집행방해, 성폭행과 관련된 조사 고발 건수가 26건이나 있고요. 또 민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다 명예훼손을 받은 게 4천여 건의 소송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상당히 그 코너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정책 거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주셨는데 역시 마지막 이유가 가장 근접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지금 소송에 휘말릴 것이다 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이미 고발이 26건 들어왔고 명예훼손 등 4천여 건이나 되는 소송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자, 이 미국 대통령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동안 뭐 한 사람도 없는데도 트럼프만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왜 그렇게 예상하시는 겁니까?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연방법에 의해 적용을 받지 않는 그 제목이 많습니다. 뭐 탈세라든지 형사고발, 또 성폭행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면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예. 닉슨 같은 경우에는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된 정책 문제이기 때문에 연방법에 의해서 사면을 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대학관을 떠나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면책 망토가 사라지게 되면 그대로 기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위험한 것은 트럼프가 보유한 부동산 9억 달러어치가 아무래도 부채 부분과 관련해서 4년 이내 상환이 돌아오는데 이 중에 3억 달러는 바로 갚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이 때문에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알짜 부동산인 호텔이나 리조트 등을 좀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트럼프가 해외망명을 하지 않는다면은 뭐 검찰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자유로운 삶은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해외 나가서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해외 망명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최근에 미국 대통령, 전직 대통령 중에 수감 생활을 하는 이 쇠고랑 차는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뭐 우리나라 최근에 계속 있었지만. 네, 미국 뭐 200년 역사에 그런 대통령은 없었다고. 아, 없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는데. 예. 아마 처음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죠? 네, 뭐 확답은 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뭐 뉴욕 타임즈라든지 주요 언론들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미국 대통령직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뭐 매력이라고나 할까요? 권한, 뭐 대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뭐 대통령이 되려면은 아무래도 미국 시민이어야 되고요. 35세 이상이면 됩니다. 네. 또한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하는 최소 조건만 갖추게 되면 되는데요. 예.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은 6개의 왕관을 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6개. 뭐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고요. 군 최고 통수권자일 뿐만 아니라 국가 원수 역할 그리고 입법상의 지도 권한도 갖는 이런 특혜도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미국 대통령의 대우가 아주 각별하다고 합니다. 뭐 대통령은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 그리고 전용 헬기인 마린 원 그리고 전용차인 더 비스 제공이 되고요. 예. 뭐 대통령은 전용 경호대인 시크릿 서비스를 계속 평생 또 받을 수가 있지만 규모만 조금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예. 또 대통령은 뭐 전용 시설에서 각종 외국 인사들을 접대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캠프 데이비스라고 하는 전용 별장도 있고요. 대학관도 있고 또 그 옆에 위치한 영빈관 블레이어 하우스도 있고요. 예. 또 급여도 엄청난데요. 1년에 40만 달러 정도지만 비용은 별도로 5만 달러가 지급되고요. 예. 여행 경비는 10만 달러. 교재비는 19,000달러가 별도로 지급이 됐고요. 아, 매년. 예. 예. 또 퇴임 뒤에도 연금이 1년에 한 20만 달러, 또 수당도 20만 달러, 그리고 배우자가 홀로 남겨진 경우에는 수당으로 10만 달러가 지급이 된다고. 그렇군요. 아,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과 아주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우리보다는 대우가 이 권한이 좀 더 높아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예.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그렇죠. 대우를 해줍니다. 예. 자, 이번엔 바이든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바이든 새 정부가 집권 초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될 그 핵심 정책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코로나 방역을 제 1순위로 꼽았고요. 그 다음엔 저기 경제 살리기, 그리고 인종 갈등 문제, 기후변화 네 가지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과학에 근거해서 전문가의 조언에 기울이는 코로나 방역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신속한 검사뿐만 아니라 대응 체계,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거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 수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자, 트럼프는 이제 선거 패배 뒤에 이 깜짝 놀란 게 미국 국방장관, 그 에스퍼 장관을 전격 해임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이제 임기 말에는 국방장관은 이렇게 해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그 다음은 또 FBI 연방수사국, 또 중앙정보국이죠 CIA까지도 건들 거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거 반대로 바이든 정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장관들 그 예상 명단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상하기로 뭐 누가 임명되고 입각하게 될까요? 네, 워싱턴에서는 뭐 추수 감사절이죠. 11월 26일 전후에서는 18명의 장관이 있는데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뭐 대통령 권한 승계 순위 10번째까지 중요 장관이죠.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 법무, 내무, 농업, 상무장관이 먼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예. 그중에서도 동맹관계 재건 때문에 외교적 난제를 풀 국무장관으로는 아무래도 수전 하이스 전 유엔 대사가 있고요. 예. 또 당선인의 외교 고문을 맡고 있는 토니 블리킨이 유망한데 모두 대북 강경파이기 때문에 우리 그래요? 정부의 입장도 고민이 좀 그만큼 깊어진다고 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국방장관으로는 미셸 푸노노이 전 여성 국방 차관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맞서서 미군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력하게 권고했던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라크 전에 참전했던 더워스 상원 의원도 후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그 국무부 2인자가 유엔 대사인데요. 유엔 대사로는 아무래도 피티 부티지지가 상당히 유명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중도파라든지 좌파를 끌어안기 위해서 노동부 장관으로 입각이 유력한 사람이 버니 샌더슨 상원 의원, 그리고 재무장관이나
법무장관으로 기용될 것이 유명한 사람은 엘리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낯익은 이름도 많네요. 그러니까 수잔 라이스 전 유엔 대사가 국무장관 지금 유력해 보인다는 말씀이시고 뭐 부티지지라든지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이 세 명 다 그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인물들 아닙니까? 네, 뭐 그만큼 대중적인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고요. 예, 또 그 사람들의 신선한 그 정책을 이번 그 행정부에서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과거의 그 경쟁자들을 함께 이제 내각에서 일을 손을 맞춰볼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군요. 자, 이렇게 큰 정부를 지향하는 바이든 정권의 경제 사령탑도 참 중요하잖아요. 누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다양성, 단결, 화합을 중시하기 때문에 광료로 유명한 사람이 여성이나 흑인들이 많이 그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장관은 경제를 총괄해야 되고요. 대규모 재정 출동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인 FRB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FRB 안에서도 여성 비둘기파죠. 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장하는 라엘 그 브레인어드 FRB 이사가 유망하고요. 예. 또 흑인 출신의 나팔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현재 물망이 오르는데요.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 앞으로 대규모 그 무전 돈 찍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고요. 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FRB가 직접 지금보다도 두 배 이상의 국채를 매수해 주기 때문에 뭐 앞으로 시장 금리 같은 경우에는 좀 진정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자산 버블이 초기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바이든의 공약대로 트럼프의 그 미국 제일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이 정책을 털어낼 것인가? 지금 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미국 제일주의는 그렇게 쉽게 털어내기 힘들 것 같다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셔서요. 이 밖에 또 민주주의, 국제주의, 다자주의, 또 세계 지도자의 자리 이런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세계의 미국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거죠. 패권 국가로서의 그 경찰 역할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예. 문제는 세계가 4년 전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트럼프가 국제 질서를 파괴시켰고요. 또 미중 간에는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고령의 대통령이 뭐 세계화라든지 자유 민주주의 부활을 호소해도 세계가 원상으로 돌아오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예. 또 파워가 이전만 못하게 미국이 좀 뒤탄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권위주인 국가죠.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아무래도 이 틈을 이용해서 팽창하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바이든이 집권하게 되면 뭐 전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추가 부양책이 있잖아요. 이 추가 부양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상대로 엄청난 추가 부양책이 풀릴 것이냐. 이것도 많이 관심이 가는데 이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2월까지는 추가 경기 부양책이 발표는 되긴 하겠지만 뭐 상원이 현재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5천억 달러 이내로 좀 묶자. 그리고 민주당은 2조 달러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손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이 정도 규모라면은 뭐 시장을 끌어올리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앞으로 문제는 대규모 세출 확대뿐만 아니라 뭐 부자 증세도 같이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거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공화당과의 불력 파움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주식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시점에서는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선 전에는 백악관과 상원, 하원 모두 민주당 휩쓰는 블루웨이브를 전망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지금 백악관과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했고요. 공화당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어떻게 예상됩니까? 상원에서 지금 뭐 조지아주 그리고 캘리포니아 쪽에서 최종 그 누가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블루웨이브가 되느냐 아니면 또 트위스트 의회가 되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1월 5일 날 조지아주의 상원 두석을 놓고서 현재 그 자웅을 겨루기 때문에 예. 1월 5일까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참 남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헌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선생님, 전 보건의료인이 꿈인데 좋은 고등학교 있나요? 입고 말고, 안동의 보건간호 특성화 학교인 예일메디텍 고등학교가 있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보건간호과 두 개만을 모집한단다. 남들보다 일찍 준비한다면 너의 꿈에 날개를 단 거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왜? 전화해봐. 1577-2260. 월급을 깎는다고? 말도 안 돼. 일하다가 다쳤다고? 괜찮아? 전화해봐. 1577-2260. 당신 곁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 가톨릭 상지대학교에서는 성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평생 직업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자격증 취득에 수강료 할인까지 다양한 혜택과 함께 가톨릭 상지대학교 평생 직업 교육 과정으로 멋진 미래를 만들어 보세요. 교육생 모집 문의는 851-3007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혜입니다. 네, 6시 27분 2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코로나 이후에 관광업계 타격이 큽니다. 지역에서도 관광산업이 위축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최근에 토론회도 열렸다는데요. 경북관광 두레협력센터의 전미경 센터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미경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관광 산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 네. 올 초기에는 굉장히 심각했었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하반기로 좀 접어들면서 조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서울 경기 지역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그 서울 쪽에서는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거의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지방에 살고 있는 분들이 또 서울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렇죠. 뭐 관광업계가 도산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 반면에요. 예. 조금 코로나하고 거리가 먼 환경이 좀 좋은 곳이라든지 지방들은 조금 더 이제 잘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경주를 갔을 때도 거의 그 만실인 경우가 많았고요. 예. 네, 안동도 조금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수도권 쪽은 그러니까 핵심 키는 역시 방역이군요. 수도권에 이제 환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수도권에서 그런 것도 있고 예, 예. 또 자연 환경이 좀 좋은 것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멀리 멀리 떨어져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곳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예.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경북 지역 관광 산업은 비교적 괜찮다. 그 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해서 다들 지혜를 모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안동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안동 관광 활성화를 주제라는 토론회가 열렸고요. 우리 전미경 센터장님께서도 여기서 주제 발표를 하셨다고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저는 뭐 솔직히 그 매칭데이라고 하는 게 네. 서울에 온 수도권에 있는 기업과 그다음 경북에 있는 우리 안동에 있는 기업이 매칭을 하는 거니까 안동에 있는 이야기를 저는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준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안동의 자연 뭐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바뀌고 있는 관광 거점 도시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가장 그날 핵심은요. 한국 그 스마트 관광 협회의 이영근 회장님이 이제 발제한 내용인데요. 위드 코로나 뭐 트렌드 변화 스마트 관광 뭐 이런 쪽이라든지 경희대학교의 윤유식 교수님의 그 안동 마이스 산업과 지역 관광 발전 좀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매칭데이였군요. 그러니까 네네. 외부에서 이제 기업들 많이 와서 이제 안동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 어떤 좀 결과도 혹시 나왔습니까? 뭐 매칭이 되는. 지금 외부에서 온 기업이 13개가 발표를 했고요. 예예. 예. 그리고 이제 안동에서 3개 업체가 발표, 5개 업체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브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예. 이 회사는 그 운송을 해주는 회사예요. 예. 그래서 아주 훌륭한 차가 있는데 이제 그 뭐. 골프를 친다든지 그런 여행객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분들이 골프를 치러 지방으로 가거나 이렇게 할 때는 또 약간 음주를 해야 되는 분도 있고 그렇죠. 누구 한 명이 계속 그 운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다 서비스로 해주는 회사예요. 아. 근데 그 회사가 그런 서비스는 너무나 잘할 수 있고 예약도 잘 받아줄 수는 있는데 예. 지방으로 내려갈 때 콘텐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안동에 있는 술과 관계되는 콘텐츠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희 안동은 고려시대 때부터 내려온 이런 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안동 소주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런 콘텐츠가 있고 그런 것들을 매칭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니까 예. 그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 회사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홍보 마케팅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하는 거였는데 저희 안동의 5개가 발표한 회사는요. 예. 요즘에 화타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 문보트가 이제 발표를 했고요. 아, 문보트. 예, 예. 네네. 우리랑 한번 저 인터뷰를 했었어요. 예. 네네. 예. 그리고 또 공연 쪽으로는 미래문화재단의 그 탈 퍼포먼스가 예. 이제 공연 관광 상품으로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요즘 뭐 2년 전부터 그 박재섭 명인 안동 소주가 관광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류 판매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프로그램으로 예. 콘텐츠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인 안동 소주가 발표를 했고 예. 또 이제 지역 주민이 만드는 그 문화 기획자라든지 안동 관광 도래가 6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만든 상품들을 소개를 했고 그날 아마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곳은 문보트이고요. 아마 매칭을 하면서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기업들이 한 7개 정도가 나왔고요.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우리 이제 관광 콘텐츠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관광에도 왜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트렌드에 네. 잘 맞는 콘텐츠를 갖추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실 저희 트렌드 하면 요즘에는요. 네. 그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은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근거리에서 그 관광객들이 많이 움직이기를 시작하거든요. 멀리 가는 거를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짧은 거리 안에서 다니는 관광객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실내보다는 실외. 네, 그렇죠. 그런 아무래도. 여행객들이 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캠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좋죠. 예. 그래서 요즘에 TV 방송에도 보면 캠핑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는 좀 사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예. 그래서 뭐 가족들 그리고 연인들 소규모로 움직이는 소규모. 그런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자연 친화적이고 청정 지역 있죠. 네 이런 그렇죠. 곳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기 관광지가 여전히 인기는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이 여행지에서 어떻게 하면 잘 그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또 굉장한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고요. 예. 그리고 당분간은 이런 온전한 관광객이 관광이 이제 만들어질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네, 많은 신경을 쓰고 준비를 그렇군요. 해야 됩니다. 예, 뭐 네. 근거리 관광, 야외 활동. 가족 중심의 어떤 소규모 여행, 자연 친화 등등 이런 네.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요즘에는 그래도 네. 우리 먹으러들 많이 여행 가잖아요, 사실. 그 네. 여행지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는 그 맛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미식 관광을 즐기는 분들. 자, 이런 트렌드에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될까요? 사실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먹방 여행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 트렌드에 맞추려면 적어도 이 음식이 코로나와 관계없이 정말 깨끗한지, 그런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식기를 또 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청결 문제. 네, 청결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에 앉았을 때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콘텐츠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먹으러 가는 먹방 프로그램들은 전국에서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정말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청정 지역이라든지 뭐 거리도 좀 굉장히 띄워서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지금 현재로는 안동에서는 고택에서 하는 내림 음식 프로그램 아, 예, 예. 네.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렇구나. 지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 지역이 딱이군요. 관광지로서는. 맞습니다. 예. 사실은 자, 예. 그렇게 될지 모르고 좀 그러니까요. 고급으로 해서 좀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 예, 예. 그게 지금 시대에 딱 맞게 이제 맞춰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센터장님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좀 전해주시죠. 네. 사실 뭐 지금 위기는 전 세계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실 콘텐츠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자연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중요한 건 있겠지만 같이 힘을 모아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홍보 마케팅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북관광 두레협력센터의 전미경 센터장이었습니다. 예,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11월이 시기적으로 가을과 겨울의 변곡점이 있는 달이어서 기온 변화가 심합니다. 또 겨울추위 예보편이어서 길지 않은 게 특징이기도 한데요. 추위는 좀 풀렸지만 오늘은 일교차가 참 큰 하루였습니다. 특히 밤사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면에 열이 방출되면서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대부분 15도를 웃돌아서 의성은 하루 동안 기온 변화가 무려 20도 안팎이나 벌어졌습니다. 고기압이 점차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하면서 북서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고 있는 상태고요. 북쪽에서 오는 바람은 차가운 반면 서쪽에서 오는 바람은 비교적 따뜻하기 때문에 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이런 고기압 영향을 계속 받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안동 영주봉화 문경이 아침에 1도, 한낮에 17도 예상되고요. 예천 영향이 0도에서 18도 분포, 상주는 1도에서 19도, 청송은 아침에 영하 1도, 한낮에 18도 예상됩니다. 의성은 아침에 영하 1도, 한낮에 19도 나와 있습니다. 영향 현재 기온은 어제 시간보다 3도 높은 9도, 체감온도 9도, 습도는 50%입니다. 날씨였습니다.